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클럽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채널입니다. 기초 멤버십, 그리고 멤버십 1, 멤버십 2, 멤버십 3 수준별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올라오시면 여러분의 골프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향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감히 선택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저희 회원님한테 좀 어이없는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프로님, 요즘에 영상에서 공을 좀 눌러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프로들은 눌러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 눌러치는 결과에 따라서 골프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이거 큰일 날 일이 또 하나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눌러친다라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땅이 맞고 공이 맞으면 일단은 눌러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공이 안 눌리니까. 채가 뒷땅이 나서 땅에 맞고 튀어 올라가면서 공이 맞으면 일단 눌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무조건 임팩트는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닌 한은 내려가면서 공이 맞고, 그리고 공이 맞으면서 그 앞쪽으로 디봇이 형성이 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뒷땅이 이런 식으로 나면 얘는 절대로 공이 눌릴 수가 없고, 만약에 어떤 형태건 공이 먼저 맞는다고 하면 얘는 눌려 맞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눌러친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로 내 행동을 발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모순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걸 누르기 위해서 공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임팩트 후에 계속 누르려고 몸이 이렇게 숙여지는, 즉 이런 식으로 공을 좀 더 뭔가를 눌러야 된다는 사전적 의미에 빠져서 완전히 골프 스윙이 망가지게 됩니다. 골프 스윙은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그 매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걸로 쉽게 만들려면 그냥 위로 올려치면 됩니다. 상향 타격. 여기에서 상향 타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할 게 없어요. 끌고 내려, 어떻게 위로 칠 건데 어떻게 안 끌고 내려올 것이며, 위로 칠 건데 어떻게 인아웃투 인스윙이 안 될 것이며, 위로 칠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힙턴과 스쿼트 무슨 뭐 지면 발력을 이용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밑으로 치는데 지면 발력을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순이고, 우리가 점프를 해도 지면 발력 웅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위로 치려고 하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동작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로 친다라고 얘기하면 저 헤드업 안 된다고 자꾸 그런, 공에 타이밍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만 했기 때문에 몸이 들리는 거지만, 타이밍에 포커스를 맞추면 올려치는 동작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선수들이 치는 이 눌러침은요, 그걸 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올려칠 때 완전히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옛날 제가 타이거 킥이라고 불렀던 그 동작을 통해서 힙은 계속 돌고 공이 맞은 다음에 눌려치는 형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일 뿐이지, 이 동작적 의미에서는 공을 최대한 높게 띄우려고 하는 동작 속에서 다운에 이어서 올라가는 그 동작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로만 올려치시면 힙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이 맞자마자 올라가겠지만, 회전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바로 공이 뜨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공이 맞고 지면을 훑고 펴지는 순간에 공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골프공은, 모든 선수들은 공을 위로 칩니다. 위로 쳤을 때 피니쉬도 정상 라인으로 들어가고,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이 동작적인 의미에서 하체를 많이 쓰고 하는 이 동작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위에서 공을 갖다가 제가 후려치기라고 해서 그냥 공을 치는, 엎어치는 느낌. 완전 초보자일 때는 공하고 친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조건 위로 올려치다 보면, 위로 올려치다 보면 좀더 높게 올려치기 위해서 하체를 쓰는 구간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체 턴이 많아지게 되면 수평적인 이동,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땐 수평적인 이동의 양이 많아서 눌려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억지로 누르려고 해서는 여러분의 골프는 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제 채널 시청하시는 정말 뭐 주말 골퍼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힙을 돌려가면서까지 누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냥 올려치는 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샷이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제발. 제발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하체 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하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하체에 의해서 공이 어떻게 눌려나가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멤버십, 멤버십 1, 멤버십 2, 멤버십 3 엄청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